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뭔가 좀 이렇게 편집 같은 건 없이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영상들도 이제는 몇 개를 이제 찍을 거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좀 현실적인 조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핵심이 되는 말은, 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이해해 주시고, 핵심은 요겁니다.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이제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전대건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신 분들은 많으실 테니까, 저는 일단은 뭐 국내파입니다. 국내파고, 제가 말한 국내파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뭐 어학연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가서 뭐 유학원에 다닌다거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런 전혀 교육 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다양한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제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땡기던가요? 여러분도 많은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도 뭐 영어 공부하는 법이라는 그런 주제어를 가지고 찾아보셨을 거니까요. 그죠? 다양하죠.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데서 접근할 때에 어떤 거는 먹히고 어떤 건 안 먹히고, 이것도 저는 또 다르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엄청 오래 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조언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을지가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뭐 그게 속된 말로 여러분들한테 먹히면은요, 저는 그걸로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이제 23살 말쯤, 거의 이제 24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슬럼프도 제법 왔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한테 먹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었으리라도,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은 그런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좀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아웃풋이라는 컨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만 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의 문법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가정을 걸겠습니다. 전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gerund 동명사라든가, to infinitive 투 부정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comparative forms 비교급 같은 거를 그래도 기본적인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걸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 좋은 영상들이 많죠. 뭐 표현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도 표현적인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표현적인 부분의 영상들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뭔가요? 그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네 라고 딱 캐치를 합니다. 픽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뭐 그냥 다음 영상 보고 뭐 그죠? 그 다음 뭐 하세요? 뭐 그냥 또 잘나가는 또 유튜브 영상 보고 뭐 그렇게 하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뭐 얼만큼이 남던가요?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지금 내가 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왜 정체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감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풋 훈련이랑 그 다음에 아웃풋 훈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 훈련, 하체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상체 지금 막 이빨 해가지고 지금 막 벌크 막 이마에 됐습니다. 막 살크 벌크 막 이마에 됐어요. 그 상태, 저는 이거 인풋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치하겠습니다. 이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체는 지금 저처럼 부실합니다. 하체 부실. 아웃풋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대건씨 두루두루 하면 느는 건데 가속운동 계속하고 하면은 다리도 좀 굵어지겠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Which is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 하는데 어떻게 다리 굵어져요? 스쿼트도 하고 런지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다리가 굵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말하기에 내가 정체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낀다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암만 양질의 것이라도 내 인텔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지금 영양 과다입니다. 영양 과다. 상체 영양 과다예요. 더 이상 이거를 뭐 이렇게 조금씩 더 먹는데 힘을 쓰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 이 얄띠얇은 얄리얄리 얄라샹 얄띠얇은 하체에 어떻게 살을 찌울까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아웃풋이죠? 아웃풋은 당연히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내가 문법이라든가 그런 전제를 걸었죠. 여러분들 머리에 지금 둥둥 떠다니는 구조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구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다양한 새로운 요리들 그리고 다양한 하체 운동 법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야겠죠. 예를 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방울토마토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방울토마토를 농장에 가서 따왔습니다. 따왔어요. 뭐 A농장 가서 따오고 B농장 가서 따오고 C농장에 가서 따왔어요. 뭐 알록달록하고 이뻐요. 아우 막 색깔 이거 막 골든이야. 막 이뻐. 그거 딱 이제 그 테이블 위에다 탁조에 딱 나열을 내야 됩니다. 그거 이뻐라. 이뻐. 이러고 막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다음날 또 뭐예요? 하우 이뻐 계속 봅니다. 시간이 흐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공기가 접촉하고 그죠? 가만히 있다고 있겠네. 먼지도 쌓이고 결국에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지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게 우리가 안 쓰는 지금 그 인풋이 이런 방울토마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풋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얘를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이만큼 따왔으면은 이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소스 따왔으면은 얘를 뭐 싹싹 씻어가지고 그죠? 썰어가지고 샐러드를 맹글든지 샐러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샐러드도 맹글어서 실제로 내가 흡수도 하고 그죠? 응가루 남글 찌꺼기 배출도 하고 이 과정이 자꾸 쌓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웃풋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양한 아웃풋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 소재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조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 이게 여러분 진정한 아웃풋을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웃풋을 빼면서 여러분들은 한계점을 더욱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여러분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장 구조를 패턴한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이 말을 이어나갈지 그런 것들이 땅땅땅땅땅 여러분 떠오르지 않을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요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법 정리하자면은 이것만 하지 말자라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요지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다? 일단 전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법 수준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인풋 양은 이미 충분한데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는 왜 인풋이 충분한데 왜 아웃풋이 충분하게 안 나오지? 내 인풋이 충분히 찼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속 정체되어 있으시다면 제가 제안해드린 그것처럼 그죠? 어떻게든 아웃풋, 하체 운동은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 겁니다. 당연히 지금 하체가 무시리고 지금 이 젓가락이 되게 참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젓가락 하체를 상체와 좀 균형이 맞을 정도로 자꾸 빌드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균형적인 인풋 아웃풋 균형을 맞춘 건강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공부 방법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 영상들에서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뽑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공부 방법이랑은 약간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슬럼프를 겪었을 때를 빗대어 봤을 때에 그런 공부 방법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 뭐 있어요? 미드 하나를 네 번 돌려봐라? 뭐 그런 것도 있던가? 그래서 막 문장을 반복해서 흡수해라. 인풋이죠? 또 뭐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 다독해라. 영어로 된 거리들을 많이 읽어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맹상체 운동이죠. 인풋이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받아쓰기를 해라. 뭐 이건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아웃풋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써보고 하는 과정이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1년의 인풋 과정이죠. 상체 운동이죠. 지금 상체 지금 펌핑 이만이 됐는데 지금 상체 아파 죽겠는데 상체 운동만 합니다. 당연히 하체가 붉어지지는 않겠죠. 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뭐 당연히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철저하게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의 시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거나 뭐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또 생산적인 그죠?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이런 영상에서도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영어 공부하는데 주의하실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